유튜브 질문. 진윤님. 네. 선생님, 입꼬리를 들어주면 젖이 빠진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저는 안 빠질까요? 유유. 그냥 잡혀서 인간 쪽쪽이가 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기가 이제 젖을 물었잖아요. 그러면 유두를 뺄때 그냥 쭉 잡으면 유두가 찢어지기도 하고 동통이 생겨서 막 물집이 잡히기도 하고 너무 아파요. 아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엄마들 이제 가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이제 여기가 유두여서 아기가 이렇게 빨고 있어요. 그러면 애기 입에다 손가락을 갑자기 넣으려고 하지 말고 가슴을 내 가슴을 살짝 눌러서 애기 이제 입꼬리 부분에 이렇게 되겠죠. 엄마가 제가 애기라면 이렇게 가슴이 있으면 내 가슴을 살짝 눌러서 약간 공간을 벌려줘요. 그런 다음에 애기 입꼬리 손을 넣어요. 근데 완전히 벌려야 돼요. 완전히 벌려야 돼요. 완전히 벌려야지만 공기가 빠지면서 유두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애기 입을 정말 이렇게 벌려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엄마가 수유하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겠죠. 깨끗해야 돼.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아기한테 해주는 거예요. 아, 설명이 됐을라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우리 귀염둥이 잠깐 데려올게요. 네, 이제 귀염둥이를 데리고 왔어요. 귀염둥이 데리고 왔어요, 이제. 아, 가슴 인형이 있으면 좋은데, 네, 옷을 다 벗겨놨네. 네, 귀염둥이. 네. 자, 얘를, 네, 이제 애기 젖을 이렇게 물리잖아요. 물렸죠? 물렸으면, 네. 얘 입을 이렇게 벌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엄마 가슴에 먼저 가슴을 살짝 눌러서 아기 입꼬리 안으로 손을 요만큼 넣어.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을 요만큼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입을 완전히 벌려주세요. 그래야, 왜냐면 엄마 유두랑 애기 입은 완전 진공 상태로 빨리기 때문에 입을 이렇게 벌린, 이걸로 안 벌어져요. 정말, 오케이. 벌어주시면서 엄마 몸을 쓱 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인간 쪽쪽이에서는 벗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오, 너무 아프겠다. 오, 너무 아프겠다. 얼마나 아픈데. 그쵸.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또 얘기를 드리면 이제 아기가 이제 이가하게 좀 나기 시작하면 이제 막 깨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깨무면 엄마들이 야단을 쳐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깨물 때 야, 엄마 아프잖아. 너 귀염둥이 다시 출연해 봐. 응. 자. 안 돼. 엄마 아프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내안 그래도 4, 5개월에 예민해 가지고 이제 정체기도 와 있고 아기가 막 먹는 거에 막 예민해서 막 이것저것 쳐다보느라고 잘안 먹는데 엄마한테 맴매까지 맞으면 기분이 안 좋지. 그러니까 이제 먹는 즐거움 뺏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애기가 깨물었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먹는 즐거움 뺏으면 안 되니까 내가 그러면서 막 참는 분들이 있어. 왜 그래? 아프면 아프다고 애한테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 애기가 깨물지 않죠. 자, 깨문 즉시 빼요. 탁뺀 다음에 멀뚱히 애기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자, 멀뚱히 쳐다보는데 무서운 얼굴로. 쳐다보면 안 돼. 아유, 그럼 안 돼. 그럼 또 막. 이런 얼굴도 안 돼. 네, 그럼 어떻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특별한 표정은 아니지만 무섭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표정? 그걸 이렇게 애기한테. 그러면 이제 애기가 의아한 표정으로 엄마를 이게 볼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깨물면 안 돼요. 깨물면 먹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잠깐 엄마가 수유를 거절해 주는 거예요. 잠시. 네, 아기한테 특별한 충격은 가지 않지만 아기가 이건 뭐지? 이래요. 그럼 이제 좀 있다가 다시 젖을 물려줘요. 먹고 싶어 하니까 물려줘요. 근데 또 깨물었어요. 그럼 또 바로 해주고 아기를 수유 여기 딱 들어도 돼요. 깨물면 안 돼요. 엄마 아야해요. 아기가 젖 먹는 거, 내가 젖, 아기 입장에서 내가 젖을 먹는 걸 엄마가 싫어한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깨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줘요. 이거 몇번 반복하셔야 되는데, 깨물었을 때 참아 넘기지 말고 즉시 해주셔야 돼요. 너무 강한 반응하지 않고, 왜냐면 아기들은요, 엄마의 이 톤을 통해서 지금 내가 엄마가 굉장히 불쾌하고 무섭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엄마들 해보세요. 이놈 이런 가면은요, 이놈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이 억양 때문에 애기들이 이러면서 이제 운다고요. 그래서 특히 4, 5개월에, 6개월에 이제 이가 막 나려고 가려워서 엄마 유두를 막 깨물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또 정책이라 잘안 먹고 보채고 막 이럴 때라서 엄마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깨무는 것은 초장에 처음 깨물 때부터 차근차근 아이한테 깨물면 먹을 수 없어. 깨물면 엄마가 젖을 잠깐 거절할 거야. 이것을 행동으로 꾸준히 반복해서 작게는 5번, 많게는 10번 정도를 반복하시면 아기가 알게 돼요. 아, 내가 깨물면 엄마가 젖을 주지 않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되고, 또 하나의 팁은 아기들이 이르면 100일쯤 되면은요, 계속 혀를 이런 거 보셨어요? 그리고 혀를 막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네. 하죠. 이제 그게 잇몸이 이제 약간씩 이제 잇몸 안에서 이제 이가 살짝 올라오면서 막 근질근질한 거예요. 막 근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저는 공갈적국지를 가지고 여기다 찌까찌까 이를 닦자면서 잇몸을 조금 긁어주라 그래요. 살살 잇몸을 긁어주면 아기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네, 재밌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실컷 잇몸을 좀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젖을 물리면 또 깨무는 증상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휴, 우리가 모유 먹이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깨물리지는 맙시다. 네, 애기한테. 네, 깨물리는 거 끝까지 막 헌신적인 사랑으로 인내하신 엄마들 존경합니다. 리스펙트. 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자고. 네, 사랑하는 애기와 정말 오래오래 모유 수유를 하기에는 깨물려서는 상처가 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기들이 점점 힘이 세지기 때문에, 네, 체중이 늘어갈수록 빠는 힘도 좋아지고 계속 좋아지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네, 깨물 때, 처음 깨물 때, 네, 사랑으로 반복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